자, 이렇게 이 아마추어 분들이 벙커에 들어오면 아마 최악의 상황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벙커 안에서 실수하는 부분을 보면 바로 이렇게 터덕이라고 하죠. 이렇게 또 계속 벙커 지옥에 계속 빠집니다. 그리고 잘못 쳐서 또 저 멀리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벙커 샷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벙커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아마 헤드를 열려고 처음에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자, 초보 골퍼 분들이라면 헤드를 열지 마세요. 헤드를 여는 것 자체부터 아마 많은 부담이 될 거예요. 이미 벙커 안에 들어왔는 것 자체도 부담인데 헤드까지 열고 내가 평상시 하지 않은 어떤 방법을 구사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거 자체도 본인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헤드를 열지 않고 이제 셋업을 그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클럽 중에 가장 높은 로프트 각도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어드레스를 어떻게 쓰냐면 스탠스는 넓게 설 거예요. 넓게 쓰고 발을 이렇게 묻어줄 겁니다. 발을 묻어주는 이유는 내 하체가 단단하게 이 모래 바닥에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드레스 때 상체를 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체를 오히려 세우고 기마자세 하듯 내 무릎과 골반이 자체가 기마자세 하듯 많이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숙이시면 안 됩니다. 기마자세 하듯 많이 낮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체가 더 단단하게 상체는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중을 왼쪽에 둘 거예요. 왼쪽에 두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의 체중의 흐름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서 내가 이 벙커에서 탈출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립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 오른손을,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잡는데 공을 좀 높게 띄우거나 이 벙커샷 할 때는 클럽 헤드를 바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마디 최고 한 1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로 최대한 얇게 잡아서 오른손을 이렇게 많이 덮어 주셔야 돼요. 오른쪽 어깨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 손이 이렇게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클럽 헤드가 바로 올라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렇게 이제 세팅을 끝내놨다면 볼의 위치인데, 볼의 위치는 왼쪽, 어떤 분들은 뭐 가운데 두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왼쪽에 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벙커 같은 경우는 2cm나 5cm 뒤에를 쳐서 빵 쳐서 볼을 모래랑 같이 떠내서 이렇게 폭파시켜서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에 제가 왼쪽에 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에 공이 있다고 생각한 거랑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공은 왼쪽에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윙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내가 모든 세팅을 잘 맞춰 놨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윙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또 터덕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윙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벙커라는 곳은 여러분들 특수한 곳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스윙도 특수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팅은 그대로 두시고, 자, 헤드를 열지 않은 상태에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체중은 왼쪽에 두고 스윙은 여러분들 항상 크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 크게, 자, 해주시면 되고요. 백스윙 들어서 팔로우스로 넘어갈 때도 이렇게 딱 끊으시면 안 돼요. 내 명치가 내 클럽 헤드랑 같이 이렇게 타겟으로 쭉 바라보듯이 빠져나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클럽 헤드가 여러분들 본인의 얼굴, 내 얼굴을 보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지금 제 아마 손목 움직임을 보시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많이 꺾이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시작과 동시에 바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윙은 이렇게 가면서 올라가는데, 코킹이라는 게, 지금은 체중도 왼쪽에 두고 그리고 오른손도 덮어놨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바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생소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헤드를 이제 오픈을 하면, 이제 상급자 분들은 제가 따로 이 편으로 찍어 드릴 거지만 리딩 엣지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운스로 느낌으로 헤드 클럽 뒷면으로, 자, 이렇게 치는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백스윙도 클럽 헤드가 나를 보는 느낌, 치고 나서도 클럽 헤드가 나를 보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빠져나와 주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두고 바로 가파르게 올려서 스윙을 크게 해주시면 탈출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탈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벙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벙커는 이런 작은 기술을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자, 자신감을 가지고 공을 쳐서 벙커 탈출의 첫 번째 목표를 두시고 플레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